양말 오냐고 왜 양말 사래? 박사모한테 그 박사모 우리는 박근혜 같다고 엉망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박사모 우리는 기왕은 박사모도 아니고 박근혜 같다고 엉망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박사모 나한테 우리는 내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박근혜 양말보다 그거야. 수원 들어가자. 난 몰라. 박근혜 양말보다 그거야. 박근혜 양말 봤나? 박근혜가 양말보다 그거야. 박사모. 떨어져 얘기했어요. 얘기하란 거야. 상대하지 마 이제. 상대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예, 예. 나도 대북 사람이야. 박사모가 아니야. 아니 돌아가고 그만해. 광화문 토론 끝났어. 이제 그만해. 예, 그만. 아니 그만해. 그만하세요. 싸움 생기잖아. 그만하세요. 광화문 토론 끝났어. 내가 양갈 거래요. 이게 말입니까 이거? 이게 박사모야? 그만하세요. 누가 박사모야?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가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냥 가지. 박근혜는 퇴진하고 시사 타파 즐겨봐라. 나쁜 음식이지. 젊은 음식이다. 어르신 오늘 추운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네, 저 경기도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오늘 네. 어디 집회에 오셨던 거예요? 네, 태극기 행사 나왔습니다. 아, 태극기 행사 네. 어디서 열린 거예요? 아, 저기 해화동. 해화동. 네, 거기서 이제 행진 끝났습니다. 들리시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지나다가 보니까는 집에 가려고 예. 여기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예. 그 지나가 이상하게 말이야 무슨 대통령 갔다가 양갈 보라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이 있는 거고 예? 대통령인데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박사모 지금 답답합니다. 나 박사모 아닙니다. 이가 시민이요 주민입니다. 나 이규진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요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잘못했죠. 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 탄핵이 뭐가 있어요? 예? 다들 아시잖아. 지금 모든 상관계를 알죠. 국회의원님들이 국정농단이 국회의원님들이 최순실이가 탄핵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도 다 한 것이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것이지. 그러면 선생님은 현재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억울합니다. 눈물나! 어떻게 돼서 대통령인데 그래 대통령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이야? 어디까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은 나라에 어디 뭐 친일 대통령을 터득기를 갔다고 나라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라 사랑하지 마라 나라 사랑하고 환장한자 이게 누나라 이게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당신은 아유, 이게 당신 나라야 할 말씀 있으세요? 예 할 말씀입니다. 예. 뭔 말하고 네. 싶어? 나는 네. 말씀하세요. 네. 나는요, 우리는요, 이 사람과 같이 나왔는데, 우리는 오늘 그, 대학로에서 그 태극기 행진에 우리 참석했습니다. 태극기 들 자격도 없어, 당신들은! 우리는, 박근혜는 엉망한 사람 아닙니다. 박근혜가 잘 못한 건 잘 못한 거라요. 네. 그렇지만은,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박근혜를 위해서 나온 사람 아니라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네.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지. 그럼 여기 와서 이 광화문에서 잔치를 해야지 이 또라이야.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잔치하는 분위기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게? 지랄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박근혜는 탄핵한 것도 국민의 요구였잖아요. 탄핵은 우리는 별 문제라. 우리는 탄핵은 별 문제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리 되는 거는 우리 오라지 않아요. 요양병원에 가라고. 요양병원에. 이 정신병자야. 저는 여기 4.19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4.19당 독재적권 18년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완전히 우리가 민주화 찾아놓으니까 박정희가 구름발로 정권 잡고 18년 동안을 이 개같은 짓을 한 것을 자기 딸님과 배워가지고 지금 전지도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깝게 마성호의 딸! 아깝게 마성호의 딸이잖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아버지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평생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사는 것 같고 호수한테 넘기겠다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나왔어요. 아저씨 멋져요. 박수. 우리 후손만이라도 올바른 세상을 우리가 넘겨야 할 사명감 있는 겁니다. 사명감이. 저는 해방전에 태어나서 이 산 역사의 증인입니다. 세상에 산이 맞다리, 세상에 저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여자 쇠방산이 빨리 나올 때까지 죽, 우리는 하루도 빠지 말고 우리 싸웁시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깁니다. 박근혜는 자폭해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황교안도 똑같은 놈이다! 황교안도 똑같은 놈이다! 대한민국 만세! 아저씨 멋있어요!